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따뜻해요. 봄이 오는 느낌이 듭니다. 아, 조금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이 돌아오죠. 아, 구정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아,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연주곡은 한 여인의 슬픈 사랑이 구구절절 담겨있는 가사 내용입니다. 온주란 가수의 동숙의 노래이고요. 정말 실제로 실화인데요. 동숙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한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졸업도 못하고 17세 나이에 시골에서 구로 공장의 가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여성 근로자의 사연이 구구절절 담겨있는 노래 가사 말입니다. 이 여성은 너무 가난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아주 굉장한 효녀였는데요. 어느 날 공부하고 싶어서 금정고시 학원에 등록을 해 다니면서 총각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었는데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굉장히 공부도 하고 즐겁고 그리고 삶의 의욕을 느낀 거죠. 기쁨이었고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점점 사랑하게 되고 같이 이제 동거까지 하면서 그 선생님도 뒷바라지까지 해주면서 장래 결혼까지 약속을 한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 이 동숙을 배신하고 그 선생님이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숙이라는 여인이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건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게 하기 시작했고 배신감, 좌절감, 원망하면서 그 선생님을 이제 찾아갔어요. 공부하는 도중에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 공부를 가르치는 도중에 이 여인이 나타나서 그 선생님 등에 칼을 찌른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여인은 탈인미수로 복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복역하면서 그 때늦은 후에 이 사연의 가사 말이 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후회를 하면서 이 사연을 보냈는데 한산도 선생님 작곡을 하신 거죠. 작곡은 백영호 선생님이 했고요. 또 그 다음에 노래는 이제 1966년에 발표된 데뷔곡입니다. 정말 슬픈 사랑이죠. 네. 이 노래는 장조곡이고요. 저는 엘토로 지키에다가 지키로 연주할 겁니다. 반주기 엘포 반주기에 B 플랫에 맞추면 되겠죠. 그리고 리듬은 트로트고요. 디스코로 템포를 맞추시려면 120위에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올겐 역시 지키로 연주할 겁니다. 전주 간주, 전주가 17마디, 간주가 16마디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제가 지키로 하기 때문에 G스케일을 한번 하시면 실수하지 않고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곡을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리듬이나 음리듬 시창, 노래 시창을 한 다음에 하면은 보다 정말 편안한 연주곡, 잘할 매끄럽게 멋진 연주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리듬 시창, 음리듬 시창, 노래 시창, 그 다음에 네 번째 악기로 연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하시면 음악을 하시는데 정말 멋진 연주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올해도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째 리듬 시창을 발음은 두로 하겠습니다. 전주 17마디, 간주 16마디가 있습니다. 전주 간주 다 제가 리듬을 시창하겠습니다. 연주 간주 16마디가 있습니다.
아, 네. 이번엔 세 번째 노래 시청이겠습니다.